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낚시터에 낚시하러 나와봤습니다. 자, 제가 낚시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투대입니다. 원투대 들고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낚시했던 자리는 저주핀에서 낚시를 좀 했습니다. 파도 좀 덜 맞는 대로 해가지고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는 노래미 한 20 정도 되는 한 다수수를 잡아가지고 발생을 했고요. 자, 지금은 촬영을 하는 장소는 다른 장소입니다. 아까 낚시하던 자리에서 방송을 하려 그라이 너무 아니더라고요. 카메라 산발도 막 넘어갈 것 같고 사람도 막 바람에 몸에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다른데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파도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좀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딱 파도 봐. 파도가 제가 낚시를 그래 다니면서도 여름에 장마철 안 오는 이상은 파도가 이렇게 요 위까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좀 멀리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 가까이 제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파도가 굉장히 세죠? 파도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도가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파도가 올라옵니다. 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앞으로 조금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아, 또 파도가 진짜 너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파도가 요 위에까지 올라오는 장소가 아닌데, 진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뭐 비 오고, 자, 여러분들 파도가 제가 조금 전에 잘 피했죠. 아이고. 자, 여러분들 저도 겁이 납니다. 자, 저도 겁이 나고 아이고. 와. 이거 파도. 미. 와. 여보세요, 이 파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조금 피해기요. 이 파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좀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나왔고요. 저만 또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이런 파도를 한번 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앞으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파도가 조금 더. 와.
자, 여러분들 제가 위에 올라가서 영상을 다른 데 쪽으로 한번 좀 돌려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나 진짜 파도가 장난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좀 볼게요. 아침에 제가 낚시했던 곳은 저쪽편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바로 보이면은 저기에서 제가 낚시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파도가 오는데 한 번 더 구경하실까요? 에이, 파도 큰 파도 한 번 더 구경시기 들을래 했더만.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